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사냐초 왕초보를 위한 재연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그 쓴맛이 나는 흰색 유액이 나오는 식물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냐초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요. 일단 이 식물의 이 종류만 해도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고요. 또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나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는 또 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 겁이 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 제가 인도하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절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사냐초 왕초보를 위한 재현 두 번째 편으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주 아주 흔하게 발견하실 수 있는, 전국 어디에서도 공이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쭉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도 식물들이 좀 있죠. 자, 제가 지난 그 1편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망초죠. 망초, 전국에 가장 흔한 식물이 바로 이 망초예요. 봄철에 일찍 올라오는 순을 나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우짜라긴 했지만 이 윗부분은 아주 연합니다. 그래서 이 망초 하나만, 이거 하나만 아셔도 1년 내내 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묵은 나물로 드셔야 되는데, 묵은 나물이라 하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삶아서 살짝 데쳐서 말립니다. 말려서 이제 양파자루 같은데 이제 보관을 했다가 이제 드실 때는 이제 살짝 불려가지고 한번 끓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꼭 짜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돼요. 간장 양념 하셔가지고요. 또는 뭐 기호에 따라서 뭐 된장이나 뭐 고추장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나물이세요. 아, 요거를 처음 드셨던 분들도 많은 호평을 남겨주셨어요. 흔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망초나물 그때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 옆에는 토끼풀이죠. 자, 여러분, 토끼풀 나물일까요 아닐까요? 토끼풀도 나물로 먹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토끼풀도 나물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토끼풀은, 아, 요거는 이제 요건 단나물이에요. 이렇게 씹어보시면 쓴맛이 없고 단맛이 나요. 진짜 달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외국에는 이게 이제 레드 클로버라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분홍색 꽃이 피는 아주 아주 식물체가 크고 꽃도 큰 레드 클로버라고 있는데 그것도 나물로 또는 약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아, 이 토끼풀은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많이 번지고 잘 자라고 그리고 단맛이 있고요. 아, 토끼풀은 여기 이제 이뇨 작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뇨. 이뇨라는 거는 이제 몸속에 노폐물을 이제 소변의 양을 늘려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성을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켜주는 거를 이제 이뇨작용이라고 해요. 그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이뇨작용이 이제 강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생명력이 강하거나 또는 대부분은 여기도 있네요. 우리 갈대라고 부르잖아요. 갈대. 갈대 보면 이제 이 대나무처럼 생긴 애들. 이게 이제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는 애들, 그리고 성장이 빠른 애들, 그러니까 이런 갈대나 또는 호장근, 또 대나무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은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키가 빨리 자란다는 거는 그만큼 이 물질 대사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 대사가 빨라서 몸 안에 있는 독성이나 노폐물들도 몸 밖으로 쉽게 배출을 잘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뇨작용이 강한 것들은 다이어트에도 좋죠. 이게 살이 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몸의 순환과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속이 비어있는 그리고 키가 큰, 요즘에 죽순이 한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죽순도 상당히 좋습니다. 죽순 그리고 이런 뭐 갈대 뿌리를 이제 약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풀 아시죠 여러분? 강아지풀도 안에가 비어있어요. 강아지풀 그것도 이뇨 효과가 강하고요. 뭐 갈대는 나물로 이용은 하지 않지만 약용을 한다는 거, 이뇨작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갈대를 손으로 잡고 기어오르는 애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요건 이제 살갈퀴라고 해요. 살갈퀴. 자, 이름은 잊으십시오. 이름은 잊으시고 요 옆에 보면 여기 있네요. 자, 살갈퀴가 이제 이렇게 꽃이 두 장이 펴 있어요. 살갈퀴는. 그다음 이제 또 갈퀴 나물이라고 있는데 걔는 그 아가시 꽃처럼 이렇게 송이송이 달리는 꽃을 많은 꽃을 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얘는 보시면 자, 요 꽃이 아까 두 장씩 있었죠. 이렇게 두 개씩 있죠. 요게 이제 가루바지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꽃이 하나가 바로 이렇게 꼬투리를, 콩처럼 꼬투리를 맺어요. 이게 바로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 얘네들은, 콩과 식물들은 전부 다 나물로 먹습니다. 지금 보시는 살갈퀴 또는 아카시 나무처럼, 아카시 나무처럼 꽃이 이렇게 송이송이 달리는, 그리고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나는 이제 갈퀴 나물. 이런 콩과 식물들 전부 다 나물로 이용합니다. 독이 없어요. 여기 보이는 것들 중에 쓰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뭐 쑥. 쑥도 요즘에도 쑥 한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쑥떡 해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어제 이제 시골에서 모를 심고 왔는데 어머님이 쑥떡을 이 반죽을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해동을 해서 이제 쑥떡을 해 먹죠. 넓게 부쳐 가지고 넓게 해서 이제 쪄가지고, 보다 이제 참기름 발라서 먹으면 뭐, 아시죠? 맛은? 자,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죠? 자, 이렇게 층층이 피어나는. 그리고 얘는 가시가 있어요. 얘는 갈퀴 덩굴이라는 식물인데, 얘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뻣뻣해요. 지금 이제 나물처럼 얘는 지났습니다. 다 외우실 생각 하지 마시고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내가 봤던 거다, 아 이거 본 적이 있다, 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아 저거 다 외우진 않았어도 아 본 적이 있어, 자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한 번에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그 기억이 서서히 이제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아주 흔한 식물이죠. 요건 이제 소리쟁이라는 식물인데 요것도 아주 맛이 좋은 식물입니다. 나물이에요, 나물. 요건 이제 지금은 이제 나물철이 지났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사용을 하는데 예, 요런데 올라오지 않은. 요거 이제 요게 좀 미끌미끌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국을 끓여 드시면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대로 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주위에 많아요. 자, 여기 망초가 있고요. 망초랑 이제 어릴 때는 좀 비슷한데 좀 자라면서 망초는 좀 잎이 좀 약간 넓어지죠. 네, 그리고 요거는 잎이 좀 이렇게 뾰족하고 길어요. 그리고 이제 줄기에는 털이 연하게 나 있는데 보이시죠? 자, 요게 바로 이제 미국 쑥부쟁이라는 거예요. 미국 쑥부쟁이. 이제 쑥부쟁이, 쑥부쟁이. 나물이란 뜻이죠. 요것도 이제 데쳐서 무쳐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묵나물로 드시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무쳐 드시는 것보다는 이 쑥부쟁이 종류들은 묵은 나물로 드실 때 맛이 훨씬 좋습니다. 이 생나물에 없던 맛과 향이 묵은 나물로 만들 때 그때 더
많이 생겨나요.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전국 투어에서도 다 확인했었는데 전국 어디에나 많이 나는 거야. 이 개울가 강변에 이제 갓이에요. 갓. 우리 그 김장할 때 갓을 쓰잖아요. 갓. 청갓 또는 뭐 홍갓 이렇게 이제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쓰는데 바로 그것들이 지금 야생화돼서 너무너무 많아요.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저 옆에 이제 강가에도 가보면 아주 지천으로 지금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요건 지금 개체가 좀 작은 거고요. 키가 상당히 큽니다. 사람 키 가까이 돼요. 자, 여기도 미국 쑥부쟁이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뭘까요? 자, 얘도 많이 보여요. 보면은 이게 이제 어릴 때는 요 잎에 검은 점들이 있습니다. 검은 점들이 있는데 자라면서 점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붉은 빛이 살짝 도는 이런 형식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개체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붉은색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란 꽃이 한 이 정도 되는 한 노란 꽃이 피는데 거기 이제 밤에만 핀다고 해서 이 식물의 이름을 달맞이 꽃이라고 그래요. 달맞이 꽃. 아, 요거는 지금 나물 때는 지났습니다. 나물할 때는 아주 연할 때. 처음에 이제 잎이 봄에 처음 이제 올라올 때 또는 묵은잎에서 새 잎이 올라올 때 그때 연할 때만 이용을 하십니다. 이것도 나물입니다. 자, 또 새로운 거 뭐가 있나요? 다 소개해드렸고. 아, 지금 천둥이 치네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 오늘 저녁부터 온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자, 여러분 버드나무는 아시죠? 아,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뭐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자라고요. 아, 이건 나물로는 이용을 하지 않고 이제 껍질에 있는 이제 성분을 추출해서 아스피린을 만들죠. 아스피린은 우리가 이제 어려웠을 때는 효능이 양약들은 그렇잖아요. 효능이 거의 뭐 한두 가지예요. 아스피린의 효능은 소염 진통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에서 이 새로운 효능들이 속속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에 상당히 좋은 그런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전이 되는 걸 막고 그리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걸 뭐라 그러죠? 수명을 더 길게 해주는 그 암 선고를 받으시면 뭐 몇 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심하신 분들 그렇게 이제 의사들이 선고를 해드리는데 생존율이라고 그러죠. 생존율을 더 높여주는 그런 성분들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아스피린의 원료 바로 버드나무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저쪽 건너편에 자, 요건 이제 이쪽은 좀 많은데 전국적으로 이게 없는 지역도 꽤 많다고 그래요. 요거는 키다리 나물이라고 그래요. 키다리 나물. 지금 여기 이제 많이들 꺾어 가셨네요. 키가 상당히 큽니다. 길게 올라와서 노란 꽃이 아주 큰 꽃이 피는데 그래서 이제 키다리 나물로 불립니다. 그리고 맛이 상당히 좋아요. 향도 좋고 또 양이 많습니다. 또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묵은 나물로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고 봄철에 올라오는 연한 수는 바로 데쳐서 꼭 짜가지고 무쳐 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에. 그리고 요거 이제 몇 개치만 심어 놓으시면 뿌리로 번지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번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옆에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아주 아주 흔히 보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자, 이렇게 잎이 다섯 개가 달리고 덩굴성 식물입니다. 그리고 따가워요. 가시가 좀 강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이게 잡풀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도 봄철에 이제 연하게 싹들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이렇게 뭉쳐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싹들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비빔밥을 해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연한 순을 따서 데쳐가지고 무쳐 드셔도 아주 좋은
환삼덩굴입니다. 환삼덩굴. 여기가 잡초로만 여기 있었죠.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건데, 이건 개체가 좀 크네요. 자, 줄기는 이렇게 네모져 있고, 가시가 좀 있습니다. 가시가 있고, 이렇게 층층이 달리는 잎들, 돌려나는 잎들. 이건 아까 갈퀴 덩굴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요것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산야초 왕초보를 위한 제언 1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흰 유액이 나오는 고들빼기죠. 고들빼기. 고들빼기 나물을 할 때는 이렇게 줄기가 올라왔을 때는 나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줄기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잎과 뿌리를 나물로 이용을 하죠. 보시면 잎 줄기를 이 포엽이라고 그래. 잎이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어요. 둥글게 감싸고 있는 게 이게 고들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길게, 길게 잎을 감싸는 게 쓴박이고요. 자, 이거 잘라보면 흰색 유액이. 자, 지금 잎이 좀 줄기가 경화돼서, 경화돼서 지금 잎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잘라야 유액이 나오는데,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비가 쏟아집니다. 자, 비를 좀 맞아볼까요? 지금 다 소개해드렸던 애들이에요. 소리쟁이, 망초, 살갈퀴, 자,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가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나무는 뭘까요? 잎을 이렇게 언뜻 보시게 되면 느티나무 같아요. 하지만 느티나무보다 잎이 상당히 작아요. 얘는 이제 산에서도 이제 계곡 쪽에, 이제 습기를 좋아하거든요. 계곡 쪽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 요 느릅나무는 느티나무와 이제 마찬가지로 느티나무도 요걸 이제 어린 잎을 요걸 이제 예전엔 나물로도 이용하고 떡을 할 때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 세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배를 골던 시절에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물로 이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느릅나무의 효능은 어디 있냐면 바로 뿌리에 있는 껍질, 우리가 유근피라고 하죠.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을 유근피라고 해서 염증을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그 염증을 다스리는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 뿌리를 이렇게 다려 보시게 되면 너무 진하게 다리면 이렇게 색깔도 빨개지고요. 그리고 국물이 끈끈해져요. 그래서 이제 코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게 그 염증을 다스리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MBC와 그리고 이제 경상대학교 의료팀이 합작해서 만든 프로그램 약초전쟁이라는 그 MBC 스페셜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민간 약재들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 약재들 중에 항암 성분이 있는 걸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3편이나 4편 정도까지 가는 아주 긴 그 영상인데 거기에서 항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우수하고 독이 없는 네 가지 아주 귀중한 항암에 좋은 약초를 네 가지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른바 4대 항암 약초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 느릅나무예요.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 그래서 이제 뿌리 껍질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이 나무의 그 껍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탕제로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데 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리차처럼 몇 개 넣으셔가지고 이제 너무 껄쭉하지 않을 정도로 좀 연하게 다려서 이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가족이 보리차 대용으로 드셔도 아주 좋은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느릅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바로 이 꽃이 아까 살갗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바로 갈퀴 나물입니다. 자, 잎은 거의 비슷해요. 잎은 거의 비슷하고, 꽃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까시 나무처럼 이렇게 송이가 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칫솔모처럼 한쪽에만 이렇게 나 있어요.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걸 따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갈퀴 나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갈퀴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갈퀴 덩굴을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보시는 건 갈퀴 나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갈퀴가 들어가는 세 가지 나물을 오늘 전부 다 배우신 겁니다. 갈퀴 덩굴만 그 모습이 좀 달랐죠? 층층이 이렇게 돌려 피는. 자, 지금 보시는 갈퀴 나물도, 이것도 콩과식물입니다. 얘도 이제 익으면, 자, 이렇게 요거 이제 꼬투리가 아까 거랑은 좀 조금 다르죠. 하지만 요것도 콩처럼 콩 같은 꼬투리가 이렇게 달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키도 알맞고 꽃도 화려하고 많이 피잖아요. 그리고 나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요거는 이제 사료용으로도, 가축의 이제 목초용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 키가 작고 예뻐서 요것도 정원 한쪽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요거는 지금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계속 펴요. 그래서 이제 정원 가꾸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 갈퀴 나무를 꼭 한번 추천을 드려 보는 바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꽃은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아마 이름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면 이렇게 노란 액체가 나오죠. 아이고, 벌써 손에 노랗게 묻었네요. 바로 여기 애기똥풀이에요. 애기똥풀 보이시죠? 노랗게. 자, 요 애기 똥풀은 여러분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물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효용이 없는 걸까요? 근데 얘도 약초로 이용하랍니다. 약초로 이용하는데, 이걸 달여서 드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우리가 모기나 이런 뭐 독충, 뭐 벌이나 이런 거에 쏘였을 때, 특히 이제 모기에 쏘였을 때 가렵잖아요. 그때 그 환부에 요 액체를 바르시면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꺾으셔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요 액체를 모기 물린데 이렇게 바르시면 가려움증과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비상 구급 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이 되죠? 애기 똥풀. 벌써 손이 물들었어요.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까 토끼풀 말씀드리면서 제가 레드클로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있네요. 아, 신께서 내려주신 것 같아요. 바로 비교가 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 토끼풀이고요. 이게 레드클로버.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뇨 효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양약 말고 이런 그 야생초들은 효능이 한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이뇨 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피를 맑게 해주고, 또 뭐 염증을 제거해주고, 뭐 이런 기본적인 효능들은 전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레드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회사 이름은 되기 뭐합니다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 이 건강 기능 식품들을 판매하는 다국적 그 회사가 있어요. 제일 큰 다국적 회사. 거기서도 이런 예, 레드 클로버 이런 것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를 분말을 내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를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야생초들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약으로 만드는데 이런 자연에 나는 것들은 전부 다 좋습니다. 자, 레드 클로버. 아, 이쪽에 지금 다 느릅나무네요. 자, 이렇게 잎이, 요때는 지금 이제 나무를 하기 딱 좋을 때네요. 느릅나무. 느릅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잎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길 옆에 있는 지금 이제 차 소리도 들리시죠? 차들도 다니고 이런 데서는 채취하시면 안 돼요. 아, 이런 데는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보제용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채취는 깨끗한 곳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 산에 가서 뭐 느릅나무를 막 캔다거나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한약재 판매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 클로버. 와, 여러분 비가 쏟아집니다. 예, 지금 뭐 식생 분포가 거의 비슷하죠. 예, 다양하진 못한데 아마 오늘 알려드린 거 이런 것들 전국 어디에서라도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있는 이런 그 개울가변, 강변, 예, 이런데 이제 이런 산책로 주위를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봤던 것들 그대로 다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산야초 왕초보를 위한 재현 두 번째 시간, 예, 여기까지 마치고 비를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야초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